안녕하세요. 호놀룰루 트레이드입니다. 이번에 뭐 여기 미국에서는 막 한꺼번에 총기 사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는데,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총기 사건이 나면은 오히려 이 총기 신청이 더 훨씬 더 늘어난다 그래요. 사람들이 더 두려워가지고. 그래가지고 여기 하와이주에도 이 총기 뭐 이거 신청서를 만약에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갖다 퍼밋이라 그러죠.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거를 받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적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지문 찍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죠. 여기 쭉 나오면 어떤 거를 하는지 뭐 체크 마크하고 뭐 피스톨인지 뭐 그냥 롱건인지 아니면 그냥 뭐 어디서 수입해 온 건지, 그래가지고 이름 쓰고 주소, 그다음에 알리에스 하면은 가명이라는 거죠. 소셜 시큐리 넘버에 하이트, 웨이트, 뭐눈 색깔 이런 거다 나와 있고요. 미국 시민권자지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나라를 쓰고, 그다음에 에일리언이라는 말이 이제 영주권자거든요. 그리고 혹은 뭐 I-94 어드미션 넘버,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어느 분이 처음 여기 입국을 하시게 되면은 그 I-94라는 그 용지를 주는데, 그거를 적어서 주는데, 그거가 그 패스포트 뒤에 붙어 있는데, 그거 이상한 뭐 지저분한 거라고 떼서 버리시면 안 돼. 그 종이 가 나중에 뭐그 저기 하실 때 만약에 뭐 영주권을 받는다든가 뭐할때 굉장히 중요한 서류예요. 그 조그만 종이가. 그다음에 레지던스 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소, 그다음에 하와이 주소, 이메일 주소, 뭐 이거는 써도 된다, 뭐 옵셔널이라고 그러고, 비즈니스 한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제 퍼밋 포 모션 픽처, 그 영화라든가 텔레비전 제작할 때그 가짜 총 하는 것도 여기다가 전화 그 신청서를 받아야 되고요. 여기서는 이제 밑에 써 있는 게 바로 이거를 직접 가져와 가지고 경찰서에서 핑거프린팅, 지문을 찍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야 된다. 한다.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provided that 이렇게 하니까 provided가 뭐 provided가 뭐 제공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. provided 하면 if라는 뜻으로 생각하죠. 만약에 그런 뜻이에요. 만약에 그 핑거프린트가 이미 경찰서에 있으면은 already on file로 자기네들 사진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this may be waived.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. 면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. Waive가 내가 뭘 waive your right 하면은 내 권리를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다 뭐 이런 뜻도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어요. questionnaire라고 어플리케이션 할때이 질문이 있는데, 그 여기가 이제 질문이 거의 뭐 19개가 있는데 거의 다 똑같은 말이에요. 왜냐하면 그 법은 그 뭐를 할때 아주 자세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HRS 하와이주 법령이라고 그랬죠. 너 법령 도망자이니, 너는 뭐 지금 선고를 받고 있는 거니, 무슨 뭐그 죄를 지은 거냐, 그 다음에 이렇게 term exceeding 1 year 1년 넘은 거, 그 다음에 have you convicted 하는 것도 너는 지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뭐 1년 넘게, 그 다음에 마약을 팔아가지고, 세를 일리걸 드로 팔아가지고, 또 under indictment, indictment도 기소를 당한 거냐, 뭐 그러니까 전부 다 convicted, sentenced, indictmented 전부 다 너가 받은 거니 영어만 다르게 전부 다 쓰는 거죠.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사람이 이런 거를 신청할 리가 없는데도 미국은 항상 이런 걸 전부 다 물어봐야 돼요.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please answer question 하고, 그 다음에 write your initial을 쓰라고 했죠. 그래서 자기 이름이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면은 DT를 쓰시는 거죠. DT. 어떤 분은 이니셜 쓰라고 그러는데 막다 사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러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신병이니, 금치산자니, 그 다음에 뭐 마약 중독자니, 이렇게 해서는 이제 detrimental도 heroin이에요. 그러니까 harmful or detrimental 다 똑같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intoxicating 하면은 환각 성분인 거죠. intoxicating, 환각 성분이니, 그 다음에 뭐 liquor, 뭐술 종류니, 그 다음에 여기서 controlled substance 하면은 금지된, 그래서 controlled가 통제된, 그러니까 금지된 그 약품, 금지 약품을 사용한 거니, 이게 substance도 뭐 물질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다 쓰여요. 근데 그거를 구분이 다돼 있는 거예요. 그 define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으시. 알으시면 좋죠. 예, 그 다음에 addicted to 하면은 저기 그
컨트롤도 써볼 수 있는 금지 약품에 여기 지금 중독이 돼 있다. 그러면 여기서 treating physician, 그러니까 physician이 의사란 뜻이죠. 너 치료받고 있는 의사가 누구니? 그 다음에 너가 지금 그 medical purpose로, 그러니까 저기 뭐야, 의학적으로 여기서 마리화나를 피울 수가 있어요. 마약 사람, 그런 사람들이니, 뭐, 그 다음에 여기서 acquitted 하면은 사면이 된 거예요. 사면이. 뭐 사면이 된 적이 있느냐. 그리고 여기는 grounds, EU. 여기서 grounds가 땅이 아니고 grounds가 EU라는 뜻이 되죠. 그러니까 정신병, 뭐 그다음에 disorder, 뭐 불안정, 그다음에 defect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상품이 부서졌으면 그걸 갖다 defect라고 하지요. 그러니까 사람도 뭐그 어디가 정신이 모자라거나 그러면 defect라고 그래요. 그리고 너 정신병증에 있으라고 선고받은 적이 있니? 이것도 adjudicated로 선고받다 뭐 그런 뜻이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네가 뭐 정신이 뭐 행동이 이상하다고 diagnosis 진단받은 적이 있느냐? 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treatment organic brain syndrome이라고 그래가지고 유기 뇌 증후군이라고 해석이 되네요. 우리가 그러니까 전부 다뭐 신경증 증후군이라든가 뇌 기능 장애 이런 것이 있으면은 전부 다 오르게닉 이런 거랑 여기라고 여기에서 라고 한답니다. 그 트리트먼트 치료받고 있느니 네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 더 보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